안녕하세요. 농사도 종무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추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하시면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년 내내들 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상추는 추위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겨울에 영하 15도 내려가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겨울상, 울동상추거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낙엽 있죠? 낙엽 가지고 고랑에 살짝 덮어주고요. 그냥 완전 히다 덮히면 오히 녹아서 안 돼요. 그래 하시고. 상추는 추위는 강한데 또 더위에는 상당히 약해요. 그산 밑에 텃밭 하신 분들은 그냥 그 씨앗을 6월 한산순 6월 초순에 그죠?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순에 넘어가면 안 돼요. 6월 1일부터 6월 한 10일 정도 사이에 씨앗을 뿌리면 한여름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뿌려야 되냐면 나무 밑에 있잖아요. 나무 밑에 뿌리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없으면 고추 있죠. 고추가 키가 크거든요. 고추 뒤쪽에 심으면 되고요. 안 그러면 떫게 뜰개 있죠. 떫게가 키가 크거든요. 떫게가 남쪽 방향에 있으면 그 상추를 그 뒤에 심으면 그늘이지거든요. 그늘이면 차광망을 안 해도 충분히 상추를 먹을 수 있어요. 그게 포인트가 6월 1일에서 6월 한1 2일 사이에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한 7월 달다 되면요 애벌 상추가 자라요. 애벌 약간 약간 빠당빠당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빠당빠당해야지 상추가 7월 달에도 자라고 음, 그 다음에 8월 초순까지 먹어요. 그럼 저는 또그맹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제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씨앗을 뿌려요. 제가 3월 5일 날씨앗 뿌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월 초순에 또씨앗 뿌려요. 한달 주기를 뿌려요.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10월 달. 그럼 이, 그, 일곱 번 뿌리죠. 왜 그렇게 달달이 뿌리냐면 상추는 씨앗을 뿌려가지고요. 보통 한 4월달이나 5월달, 이때 6월달도 마찬가지고요. 맛있는 상추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이 한한달정도좀 되면요. 맛있는 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온도 올라 온도, 따라가 다르지만 한 달에서 한 40, 사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더 지나잖아요. 그죠? 50일, 60일 때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데 그때 되면은 꽃대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좀 아주 아삭아삭한 산수가 먹기 좀 힘들어요. 꽃대가 좀 많이 올라오면은 상추가 아삭아삭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상추를 키우시면 상추를 질금 먹어요. 제가 요거는 오늘 또 이제 수확을 좀 합니다 상추는 또 삼겹살하고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그냥 삼장 있잖아 그죠 해가지고 밥사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또그절이에도 맛있고요 그리고 제가 상추를 여기 지금 보여 드리는데 상추 수확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추를 여기 제가 이거 작년 10월 1일 시작 보 거든요 수확하실 때 잎을 너무 많이 따 버리면은 깨끗하게 따 버리면은 이게 자라는 게덜 자라요 왜냐하면은 큰잎 장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잎이 좀 남겨두고 그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다음에 며칠 지나면 또 상추를 또 수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추, 씨 제가, 씨앗을 뿌리실 때는 허트 뿌리보다는 줄 뿌리가 좋아요. 제가 또줄 뿌리 상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제가 3월 5일에 씨앗 뿌렸거든요. 왜줄 뿌리가 좋냐면, 이제 다줄 뿌리겠죠. 다줄 뿌리겠습니다. 이게 줄 뿌리게 하게 되면은, 풀이 좀 있으면, 그죠? 풀을 호미로 살살살 맬수 있어요. 근데 허트 뿌리기 해버리 보면은, 허트 뿌리기 하시면은 상추하고 풀하고 같이 막 있거든요. 그리고 풀을 뽑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풀이 조금 상추도 자라고 풀도 좀 크게 자라잖아요. 그럼 풀을 뽑으면은 상추하고 같이 뽑혀요. 그래서 제가 줄뿌리야. 여기 또 줄뿌리 하면 좋은 점이, 이게 상의 크기 시작하면은 입이 이끄죠 오거든요. 요 입이. 요잎이 이끄지고, 양쪽은 빡빡하게 차입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풀 뽑는 것도, 풀도 덜 자라고요. 풀 뽑는 것도 쉬워요. 왜 쉽냐면은, 요때 이미 요때공간이 풀을 미리 잡아버리기 때문에, 풀들도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풀 잡는 게 상당히 좋아요. 요건 제가 3월, 그, 5일 날씨앗 뿌렸고요. 근데 제옆이 제가, 제가 또뿌이 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게 한 3월 달에 날씨 추워서 잘안 자라지만 요게 한 4월 그 하순까지 가면 제일 맛있는 상추를 끝나버려요. 5월 달 되면 또 제가 또 맛있는 상추를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며칠 전에 제가 상추 씨앗을 떡뿌리거든요 상추 씨앗 요즘 뿌리면 한 5일도 안 걸려요. 요거는 이제 조금 맛있는 거 먹고 제가 또 요걸 또 맛있는 거 먹을 거거든요 상추 씨앗 잘올랐죠 상추 씨앗은 제가 뿌리는 방법은 유튜브 올려놨거든요 호미로 바스 해 매가지고요 고거를 아주 얇게 타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보이도록 덮으시면 됩니다 보이도록 덮으시면 상추 씨앗은 거의 뭐90% 이상 다 올라와요 그99% 거의, 거의 한100%다 올라옵니다. 빡빡하게 올라옵니다. 빡빡하게 올라오는 거는, 요런 거는 속 감으면 됩니다. 제가 아까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상추 씨앗은, 그, 텃밭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맛있는 상추를 하시려고 그러면, 그, 제처럼 하시면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3월 뭐 올려버렸으면, 3월 1년 뿌려 되고요.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까지요 8월 1일까지 뿌리시고 9월 달에 한 달만 딱 쉬시고요 9월 한달 쉬시고 10월 달까지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딱 7번 뿌리집니다 7번 뿌리면 진짜 아삭아삭한 상추를 한 개월 빼고는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물주는 방법은 제가 뭐몇번 말씀드렸는데, 물은 땅이 조금 마르면요. 또 토양 조건 따라 다르거든요. 토양이 사질토도 있고, 점질토도 있고, 약간 마사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은 뭐 며칠마다 한번 주는 게 아니고요. 땅이 살짝 마르면요. 물을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추, 이 상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이틀에 한번씩 물줍니다. 근데 날씨가 기온이 30도 더 올라가잖아, 그죠? 그럼 35도씩 막 올라가면, 30도만 올라가도 제 같은 경우 매일 물줍니다. 물량을 많이 주진 않죠? 이렇게 하면 자라기 시작하면 금세 자라요. 요런 건 이제 빡빡한 거 있잖아, 그죠? 빡빡한 거는 속가 가지고, 그, 된장하고, 밥 비비 무니까 상지히맛있더라고요 속과 물라고 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많이 빡빡하게 뿌립니다. 속과 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상추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삭아삭한 상추를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요거 영상 다 찍고 났어요 상추 수확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또 풀있네 이 그죠